안녕하세요. 강미윤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로 많은 외신들이 이 세세한 부분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Foreign Policy 같은 경우는요.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은 평양으로부터의 위협을 잘 이해하고 있다. 이런 제목으로 또 기사를 냈습니다. South China Morning Post 여기서 자, 윤석열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를 했고 뉴욕타임즈도 야당이었던 윤석열 타이트 레이스에서 이겼다 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승복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24만 표 차로 윤석열 당선인이 이겼는데 무효표가 30만 표 나왔잖아요. 웬만하면 진 측에서 승복을 그렇게 쉽게 할까요? 재검표 해보자고 하지 않을까요? 24만 표 차로 졌는데 30만 표가 무효표면 재검표 하자고 할 텐데 승복을 딱 했습니다. 뉴욕타임즈 한국이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다 나오고 있고요. 블룸버그에서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 프로 뉴클리어 프레지던트 핵에 찬성 인 대통령 해서 애터믹 스탁 이 핵 관련 이런 주식들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네요. 그런데 한국일보는 또 제목을 했습니다. 윤석열 향한 0.73%의 경고 오만 무능 혐오를 금지한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게 확실한 숫자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 많죠. 이상한 점이 많았다. 근데 덮고 지나가자는 거냐 얘기 나올 수밖에 없죠. 인도신문입니다. 부동산, 스캔들, 미사일 이런 이슈들이 한국 대선에서 큰 논쟁거리였다. 경향신문, 완패했다. 0.73% 차이로 0.73%를 강조하면서 통합, 협치해라 라고 요구하는 그런 언론보도 많았습니다. 여기는 매일신문인데요. 주목할 만한 글입니다. 윤석열 문재인 반대로 해라. 문재인 반대로 해라.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 걸린 글귀가 조롱의 대상이 된 적이 많다. 비서실에 춘풍추상 이렇게 걸려있대요. 춘풍추상. 남에게는 부드럽게 자신에게는 엄격하라는 뜻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정권 인사들은 거꾸로였다.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했다. 아예 거기다가 현판으로 내로남불 이렇게 써놓지 그랬어요. 글귀를 딱 써놓으면 확실하게 됐을 텐데 현실과도 딱 맞고. 그래서 춘풍추상인데 남에게 부드럽고 자신에게 엄격한 게 아니고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 부드러웠죠. 대통령 집무실인 여민관에는 이런 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답설 야중거 불수호 난행 금일아 행적 수작 후 인정. 되게 어렵게 써놨죠. 자, 눈 내리는 벌판 한가운데를 걸을 때 어지럽게 걷지 마라. 오늘 걸어간 이 발자국들이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는 이정표가 되리니. 아니 문정권이 걸어간 길을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된다. 이 무슨 무서운 말인가요? 이 무슨 무서운 말인가요? 5년 임기 내내 문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 사람들은 눈밭을 어지럽게 걸어갔다. 매일신문에서 아주 전곡을 찌릅니다. 이념에 취해서 지지 진영만을 바라보면서 소득 주도 성장. 여러분 소득 주도 성장이 이게 말이 됩니까? 성적 주도 공부라고 하지 그래요. A 줄 테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이거예요. 탈원전 부동산 정책 밀어붙였다. 이정표가 되기는커녕 배가 어디로 가는지조차 몰랐다. 그러는 동안 국민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통을 당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반대되는 행보만 보이면 된다. 반대되는 행보만 보이면 된다. 문 대통령을 반면 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과 반대로 하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인 경우가 많았었다. 청와대에 걸린 글귀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 글귀와 반대되는 길을 걸은 사람들이 문제다는 거죠. 정보 다 공개해야 됩니다. 정보만 다 공개하면 돼요. 나라 예산으로 쓰인 모든 것에 대한 걸 정보를 다 공개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마스크 줄 서서 한 장에 1,500원 주고 샀잖아요. 그래서 그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백신은 얼마에 사왔는지 정보 공개 투명하게 하면 됩니다. 방역 예산 어떻게 어디에 쓰였는지 정보 공개 투명하게 하면 됩니다. 북한에 집행된 돈을 얼마나 어디에 썼는지 정보 공개하면 됩니다.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고요. 집행단 돈이 얼마인지 공개하면 됩니다. 나라 돈으로 쓰인 거는요. 개인정보 아닙니다. 나라 예산이 들어간 거는 다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죠. 태양광 사업에 돈이 어떻게 얼마나 누구한테 들어갔는지 공개하면 됩니다. 나라 돈, 나라 예산으로 쓰인 모든 것은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 됩니다. 미국에서도 그 정보 공개법, 이걸로 FDA의 그 긴급 승인 자료 이런 것도 다 공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복잡하게 수사할 것도 없어요. 정보만 다 공개하면 돼요. TBS에 김어중이 떠중이가 돈을 얼마 받고 출연을 하는지 그런 거 다 공개를 하면 됩니다. 그냥 뭐 별 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공개만 하면 됩니다. 나라 예산으로 집행된 모든 것은 개인정보 아닙니다. 공개하면 됩니다. 문화일보 실온, 이것도 참 좋은 글이라서 제가 공유를 합니다. 국민통합, 권력부정 문 면제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통합이라는 게 면제부 아니다. 문화일보의 김종호 논설 고문님이 쓰셨습니다. 자, 문정권 5년의 극심한 편가르기, 그 장본인의 낯뜨거운 통합주문. 아, 자기가 다 갈라치기 해놓고 이제 와서 통합을 주문한다? 이거 안 된다고 쓴 글입니다. 저희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드러난 범죄 혐의를 덮어서는 안 된다. 공정상식 법치를 바로 세워야 된다. 라는 거죠. 범죄자가 진정한 반성도 없이 외치는 것은 가증스러운 위선이다. 아, 센 발언입니다. 자, 국민통합도 예외가 아니다. 국민통합도 예외가 아니다. 국민통합하겠다. 라고 했고, 당선인도 이런 말을 했고, 또 국민통합해라. 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죠. 하지만, 이렇게 씁니다. 국민통합은 절실하다. 자, 문재인 5년간 극심한 편가르기로 국민 분열 정말 심각하다. 그런데 그 장본인인 문 대통령은 낯뜨거워서라도 윤 당선인에게 국민통합 주문할 처지가 못 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하면서 많은 갈등과 혐오가 표출된 격렬한 선거를 치른 지금이야말로 통합해야 될 때다. 선거가 끝난 이후의 대한민국은 다시 하나. 통합과 협력의 정치를 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정신. 아니 문 대통령 이렇게 할 말이 있으면 기자회견을 하면서 말씀을 하시지 항상 무슨 발언은 자기 부하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얘기하고 그걸 언론이 써줍니다. 새 대통령은요 국민 소통하려면 방법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기자회견 자주 하면 됩니다. 기자회견. 기자들은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이 질문에 잘 대답하면 그게 국민소통이에요. 청와대에 살건 국방부에 살건 상관없어요. 국민소통은 기자회견 잘하면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기자회견 하시면 됩니다. 그게 진정한 국민소통입니다. 장소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통합 말은 좋지만 범죄는 다 공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